그러면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성님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방송인이고요. MC고 이제 김준성이라고 합니다. 이제 예명은 MC 몽땅이라고 이제 계속 활동 중입니다. 네. 계속 활동하시고 네네 계속 네 활동 중입니다. 저는 계속 활동 중이라 어떤 각종 이제 아까 여기 명찰도 보니까 뭐 행사하는 거 이제 레크레이션 이벤트나 돌잔치 MC는 되게 가끔씩 나가요. 네, 지인 부탁하면 가는 거고 네, 레크레이션 네. 뭐 이벤트 요새는 이제 송년회 시즌이라 네. 네, 송년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이제 진행하고 싶은 콘텐츠의 그 타이틀 네임은 아직 못 정했어요. 제가 네, 여러분들 몫에 좀 맡기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것도 투표로? 네, 그것도 투표로. 그냥 네. 하는 김에 같이 해주세요, 그냥. 네.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그 타이틀은 아직 못 정했고 이제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이제 그 꿈을 이루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. 이제 명강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 대다수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소통도 하고요. 그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같이 웃고 울 수도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. 왜냐면 이제 가는 길도 비슷한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. 네. 네,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결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는지 네, 같이 조금 공유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봤습니다. 저는. 네. 질문 있대요. 네네 질문했어요. 질문하겠습니다. 네네. 같은 또 패널이네요. 본인은, 네. 네. 본인은 네. 성공하신 네네. 사람이라 생각합니까? 아니면 이제 성공할 사람이라 생각합니까? 아직 저는 그냥 밑바탕입니다. 아, 그냥. 밑바탕. 네. 여러분들의 그냥 도화지에 있는 점밖에 안 돼요. 네. 그러면 시작도 안 했죠. 아직 밑바탕에 있으신 분으로서 한마디 하신다면?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, 여러분들도. 나도 아직 뭐 성공을 못 했는데 뭐라 해, 내가 이야기를.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, 한마디 하시면요. 네. You can do it이란 말이 있습니다. 우리 항상 네. 네,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. 넌 할 수 있어. 너라면 해낼 수 있어. 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We can do it. 우리는 해낼 수 있어. 네, 그런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첫 번째였습니다. 네, 더 많이 남았고요.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